도전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아, 드디어 12월달입니다. 12월달은 우리가 나눔과 사랑을 좀 접해야 되는데 오늘 저의 그 패션 색깔 뭡니까? 컬러는 빨간색입니다. 아,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그 시작은 좀 늦었지만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환하게 또 웃어주니까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. 오늘은 특별히 서울 SNS 캐롤송 대회가 진행되어 있는데요. 50개 팀이 접수를 했는데 오늘 10개 팀 정도가 오늘 선발돼서 됐고 오늘 그 심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심사위원장님들, 심사위원 교수님들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? 네, 앞에 계신 분요. 와, 좋은 자리를 박수를 주시고요. 조금이따가 할 텐데요. 오늘 정말 귀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나눔 시상식을 오늘 미리 했습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공적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했는데 너무 그 말씀도 못하고 그냥 상만 줘서 너무 아쉽고 그분들도 정말 멀리서 오셨잖아요. 그죠? 오늘 아까 그 수상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도 가장 크게 고민하시고 또 장소도 선정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섭외했는데 우리 도전 한국인운동협회 우리 박희영 회장님 예 평창을 해서 내 박수 주시고 손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멋진 여러분들 가진 상장 페이스북도 아름답게 있는 우리 황영복 이사장님 오셨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도전 한국인의 스텝으로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삼호촌 회장님 전 사국장님 다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파주에서 정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서 장애인 1급으로서 장애인들을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단순히 그 돈을 받는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뭔가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몇백 명의 장애인들을 월급을 주는 1등급 장애인 우리 정덕환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. 힘만 들어주세요, 이사장님. 네, 사실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내려올 때 쉽게 내려오는데 장소가 옆에 못 들어와서 굉장히 왔다 갔다 힘드시고 장소가 힘드네요.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복지 쪽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더 저희들이 더 협력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왔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수상자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대신에 오늘 그 상관 10개의 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그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받을 것입니다. 우리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치시면서 저는 내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